전라남도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259개 기업과 3조 88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관매도가 섬 여는 날 행사를 갖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난 전남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가 막을 내렸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민 명예 기자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온정 나눔 자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목포 전통시장에 문을 연 푸른돌 청년점포 2호점 목포 청춘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종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올 들어 10월 말까지 259개 기업과 3조 888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만 4천여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올해 280개의 기업 유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분양률이 50% 미만인 산단을 중점 관리해 입주 업종을 늘리는 등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수도권 중소기업 CEO 5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시군과 함께 맞춤형 투자 유치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개 산단의 분양률이 지난해 말보다 10.3% 늘었습니다. 민선 6기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관매도가 섬 여는 날 행사를 갖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문을 연 진도 관매도는 빈 건물을 활용해 마을 펜션과 식당,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또 마을에서 생산되는 미역과 톳, 가시리 등을 파는 특산물 판매장도 갖췄습니다. 관매도는 2km에 이르는 해수욕장과 곰솔숲 등 관매 8경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박나무 등이 잘 보존된 아름다운 섬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만난 전남 국제 수목 프레비엔날레가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비엔날레를 앞두고 사전 행사로 마련된 이번 프레비엔날레는 수목의 여명, 빚은 동방으로부터를 주제로 한 달 동안 열렸습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등 3개 권역에서 11개 나라의 작가 작품 322점이 전시돼 6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해외 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여 20개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뛰어들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목포 전통시장에 문을 연 푸른돌 청년점포 2호점 목포 청춘항을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목포 시내에 자리한 전통시장. 최근 들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곳에 젊은 청년들의 꿈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면서 방문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순천 1호점에 이어 전남형 푸른돌 청년점포 2호점 목포 청춘항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업 처음 치고는 사람들이 아주 다 즐겁게 다 열정적으로 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하기 때문에 상인들도 다 좋아하시고 시장이 너무 이제 침체돼 있었는데 저희가 옴으로 인해서 또 너무 좋다 하시니까. 목포 청춘항은 비어있는 전통시장 점포 10곳을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단장해 패기가 넘치는 창업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먹음직스런 재료를 철판에 즉석으로 끓이거나 볶아서 판매하는 즉석 철판 요리집을 비롯해 신선한 조개 요리, 캄보디아 음식점, 실내 포장마차 등 여러 가지 먹을거리 상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엄청 목포 청춘항이라고 해서 왔더니 시골 재래시장 같아서 기분이 좋고 음식도 깨끗하고 맛있고 그러네요. 청년의 야무지고 꼼꼼한 솜씨가 담긴 수공예품 전문점,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요리 교실도 운영됩니다. 음악이 흐르는 DJ박스도 만들어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는 전통시장이 청년 상인들로 인해 활기가 넘치고 청년의 꿈을 이루는 도전의 공간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서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의 사업장으로 성공하길 기대합니다.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전남형 푸른돌 청년점포 2호점, 목포 청춘항. 청년 세대에게는 꿈과 열정이 넘치는 장소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는 목포의 멋과 낭만이 흐르는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 정혜지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도민 명예 기자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원정 나눔 자선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선 바자회 행사가 한창입니다. 먹음직스러운 농식품이며 생활용품, 지역 특산품까지 여러 가지 물건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전라남도 도민 명예 기자들이 연말 연시를 앞두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온정 나눔 자선 바자회입니다. 아주 뜻깊은 행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정 나눔 바자회가 우리 전남 사회를 더욱 밝고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명예 기자 90여 명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과 가공품, 수공예품까지 모두 120개 품목 천여종에 이릅니다. 이날 바자회는 시중보다 최대 50% 싼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도민 명예기자 온정 나눔 자선 바자회는 수익금 전액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익금을 전부 전액 기부하게 되는데요. 이 뜻깊은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기부를 함께한 도민 명예 기자 온정 나눔 자선 바자회. 추위가 더욱 매섭게 느껴지는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나눔의 정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중 뉴스 김은정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실국장회의에서 국비확보와 감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국비가 한 푼이라도 더 전남에 투자될 수 있도록 모든 실국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용수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가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내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3개 시도는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육성하는 등 9개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3일까지 4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일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조례안 심사, 현지 활동 등을 거쳐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정례의 기간 동안 여성가족정책관을 포함한 10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 기간에는 전라남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동시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 예산과 2017년 제3회 정리추경의 힘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전남 도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에는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이어집니다. 담양 출신 박초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촌 만들기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4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인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4일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나주 담양화순동, 전라남도 북부권 6개 시군, 천여 명의 여성과 217개 군인업체가 참여해 모두 508명을 채용했습니다.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서 붉은 산수유 열매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확한 산수유는 말려서 한약재로 사용하는데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 신장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린 산수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2만 원 선으로 올해 700여 농가가 45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례산수유는 한 해 2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구례구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와 환 등 가공식품을 개발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대학교 전남우정청이 지난 14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글로벌 셀러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지역 특산물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셀러는 해외 대형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소자본 개인 창업의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제3회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 경연 대회가 지난 13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25개 팀 9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합창 경연대회 최우수상은 광양시 은빛사랑 합창단이 수상했습니다. 영광 e-모빌리티 연구센터 개소식이 지난 16일 영광 대마산단에서 열렸습니다. 이 센터는 7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2개동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e-모빌리티의 연구, 시험, 인증과 관련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하는 국내 유일의 e-모빌리티 연구기관입니다. 전남 지역의 굴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제철인 굴은 김장철로 접어들면서 출하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굴은 타우린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 고혈압, 시력 회복에 좋은 겨울철 보양식입니다. 흡수율이 높고 소화가 빨라 노약자와 유아, 임산부 등에게 좋습니다. 전남의 굴 양식장은 1629헥타르이고 올해 23,800여 톤의 굴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 농업박물관이 기록물로 본 근현대 농경문화기획전을 내년 3월까지 엽니다. 근현대 시대의 농기구 등 250여 점이 전시되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전라남도가 2017년 제2회 전라남도 생태환경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접수는 12월 10일까지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남의 생태계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모습을 표현한 작품을 응모하면 됩니다. 전남 도립도서관 지혜의 숲 도민 강좌가 11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도립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열립니다. 오학영 정주대 교수가 지금 여기를 위한 역사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펼칩니다.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전남 도립국악단 해설이 있는 수요음악회가 오는 29일 오전 11시 남도소리 울림터에서 열립니다. 해설이 있는 수요음악회는 달마다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도종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